네, 살아 움직이는 증시의 각을 재야죠. 네.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입니다. 네. 자, 그래서 어떻게 오늘 계속 좀 죽어도 될까요? 혹시나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입국을 전면 제한했거든요. 네. 이 뉴스부터 먼저 하고 가시죠. 그렇대. 네네네. 그래서 네. 뭐 이런 뉴스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투자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네. 엉덩이를 너무 쉽게 뛰지는 말라라는 말씀. 엉덩이를 너무 쉽게 뛰지 말라. 네, 왜냐하면은 지금 계속 불안하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하실라 그래요.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맞아요. 네. 네. 근데 그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냥. 안 맞추고 엉덩이를 붙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지금 현금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도 사지 말란 얘기예요? 그냥 엉덩이 꽉 묵직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가지고 계신 주식이 있는데 예. 아무래도 이거 내 거는 안 좋은 것 같은 느낌이 확실히 든다. 예. 어? 예. 뭘 봐도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근데 저 주식은 정말 좋은데 이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좋은 주식 나쁜 주식 모두 상관없이 다 반토막 났거든요. 예. 예. 그런데 저 주식은 정말 좋아요. 그러면 네. 이제 그걸로 바꾸는 건 오케이. 네, 그런 걸로 바꾸는 건 오케이고요. 그러면 어떤 업종이 좋을 것이냐인데 앞서 코너에서도 지금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역시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칩 주식들이 상당히 좀 유망하다고 봅니다. 반도체? 예, 반도체 칩 주식들이 유망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주들이 좋다. 근데 오늘 미국 시장도 그렇고 유럽 시장도 그렇고 특징이 뭐냐면 기술주들이 6% 올랐고 산업주도 6% 올랐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다 올랐네. 두 가지 분야에서 나오고 있는 건데 그 앞으로가 기대되는 기술주들이 일단 시장을 선도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너무 많이 떨어졌던 주식들이 반등을 한 겁니다. 예. 산업재 주식들이 박살이 났거든요. 네. 이번에 특별히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포스코 이런 거 정말 박살 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 낙폭 과대주와 기술주의 상승으로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미국 시장.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세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계속해서 보여주잖아요. 미국이 예. 실업률. 그렇죠. 야 실업률 220만도 많이 썼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오, 앞에 3자가 자릿수 앞에 3자가 네. 붙으면서 328만이 나왔어요. 네. 28만에서 네, 네, 네. 오, 이게 웬일이야 했었는데 장이 올랐잖아요. 네. 뒤로 갈수록 더 올랐고 막판에 한 2% 가까이 추가로 올랐는데 짧은 시간에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이해한 바를 한번 설명을 네, 드릴까 네.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싸움을 크게 싸우면 뭐 황소와 곰의 싸움이라고 할 때 이 황소 쪽에서의 이제 주된 아이디어는 뭐냐면 인플레이션 기대감입니다. 네. 인플레이션 기대감이었고 곰에서의 이제 주된 핵심 아이디어는 디플레이션 위드 예. 망령이었어요. 디플레이션의 망령과 인플레이션의 기대감의 한판 싸움이었는데 예. 지난주 초반까지는 이 디플레이션이 압도적으로 이겼죠. 그렇죠. 네,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디플레이션에서의 첫 번째 그 선수는 누구였냐면 원유였습니다. 원유가 가격이 떨어지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디플레이션의 공포를 뻥하고 일으켰어요. 반신반의하던 차에 유가가 의외로 블랙스완처럼 뻥 터졌어요. 사우디의 이 증산, 그다음에 치킨 게임 이 얘기가 나오면서 유가가 반토막 확 났죠. 이렇게 네. 급하게 떨어질 수는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디플레이 망령 가운데 복속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밑으로 다 빠져들게 되었다. 모든 이슈들이 다 거기에 잠식되었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연준이 무슨 수를 써도 옛날 같았으면 올라도 여러 번 올랐을 정도의 그런 그 스팀팩을 막 넣었잖아요. 계속 넣는데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그 디플레이션의 망령이 어디까지 손을 뻗쳤냐면 기업 부도까지 손을 뻗친 겁니다. 예. 이게 이렇게 되면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그 뭐죠? 금리가 네. 스프레드. 예. 스프레드가 20% 이상 뻥 하고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서 곧 망한다. 곧 망한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를 써도 어떤 약을 쳐도 어떤 스테로이드 주사를 줘도 그 황소가 작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작동을 못 하고 왜냐하면 이게 너무 크거든. 아 이제 연쇄 도산이다. 에너지 기업부터 시작해서 기업들의 연쇄 도산이 이루어지고 네. 그럼 결국 실물과 금융이 같이 폭삭 망하는 오히려 2018년보다 더 위험한 사태가 올 것이다. 라는 예상을 막 끌어당겼죠. 공포감이 미래에 대한 나쁜 전망들을 막 잡아당긴 겁니다. 딱 일주일 전. 예, 일주일 전 얘기인데
근데 이제 마지막 스팀, 그러니까 이제 연준이 처음부터 그걸 딱 쳤, 그 주사를 쳤으면 그렇게 많이 안 빠지고 끝났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네. 해요. 근데 물론 이제 미국은 높았죠. 밸류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또 빠질만도 했고, 덩달아 우리는 섀도우 복서 자처하다가 같이 죽었고, 한국은 사실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어도 됐는데, 어쨌든 막판에 한국도 문제가 생긴 거고요. 네. 금융회사들의 문제가 생겨서 캐피탈이나 증권사 문제가 그러니까. 있었으니까, 다시 이제 이쪽으로 가면, 근데 그 마지막 스팀팩으로 회사채를 무제한 매입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고리를 끄는 거예요. 디플레이션의 망령이 정말 쫙 뭐라 그럴까요? 옛날에 그 어두운 그림자가 쫙 모든 거를 덮듯이 이렇게 왔는데, 그 중간에 오는 다리를 하나 딱 끄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신용 리스크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3일째 아마 오늘도 줄 건데, 그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10일까지 올라가던 게 10.7, 어제 10.25 이렇게 내려갔어요. 아마 오늘 또 내려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요 고리가 끊기면서 갑자기 어떻게 됐냐면, 그동안 계속 스테로이드 주사를 여러 방 맞았지 않습니까? 네. 인플레이션이. 근데 이제 드디어 인플레이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어두운 그림자에 감춰주었던 인플레이션 그림자, 인플레이션의 네. 본 모습이 드러난 거죠. 봤더니 얘가 거인이 돼 있는 거예요. 주사를 하도 많이 맞아서 몸뚱아리가 점점 커져가지고 마치 옛날에 뭐 조그만 뭐야 또리장군 같은 게 이렇게 커지듯이, 뭐죠? 헐크가 조그만데 커지듯이 이렇게 몸집이 이렇게 커져 있다는 게 보이게 된 거죠. 네. 또리장군. 네. 또리장군. 네. 그러니까 또리장 소세지 아니냐? 또리장군이 예전에. 네. 아마 80년대 초 혹은 뭐 70년대 말쯤에 그 반공 네. 영화. 네, 반공 만화인데 네. 나중에 그 날라차기로 그 저 김일성일 겁니다. 혹불이지, 혹불이. 김일성을 딱 찾더니 안에는 돼지가 맞아. 있었던. 네, 그게 아마 저 또리 장군으로. 상상력 참 대단하다. 아니야, 그 원래 그 만화가 그렇게 네. 돼 있어. 네, 네, 하여튼, 아, 네. 아니 그러니까요. 그때 상상력이 대단. 근데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아 이제 인플레이션이 보인 거예요. 게다가 이제 사실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금 흐름이 막혀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실물 경기에서 현금 흐름이 막혔고 이제 드디어 나온 거죠. 300만. 야, 어떻게 나라가 일주일 만에 실업자가 300만. 대단한 나라예요. 300만이 넘게 된 거겠죠, 이 정도면. 네. 근데 거기에다가 돈을 그냥 쏟아주겠다, 현금을 쏟아주겠다라고 네. 현금이 막히는 것들을 풀어주겠다라고 했으니 그러면 이거 견딜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했고, 인플레이션의 그 기대감의 이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져 있었다는 게 이제 인식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무시하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가 지난 어제도 좀 말씀드렸고 지난주 목요일 날 이후로 이제 금이 갔다. 금이 갔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그 환자 수 증가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아 증시가 예. 또 간 거군요. 예, 간 거죠. 그러니까 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이 디플레의 고리가 확장 고리가 끊겨서 네. 이쪽에 네. 인플레이션에 사람들이 더 많이 그 눈이 가고 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렇게. 그러면 어느 정도 계속 나와도 네. 계속 무시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4월 15일 정도까지는 무주공산이다, 공간이 비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네. 이제는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경기 침체가의 길이가 어디까지 갈 거냐라는 거죠. 아, 침체의 길이가 네, 지금 침체의 깊이는 우리가 봤어요. 굉장히 깊을 것이라고 봤는데 역대 최강의 지금 그냥 도끼를 한번 쭉 했더니 그냥 한 방에 쭉 깊이 들어간 거죠. 도끼를 찍었더니 지옥까지 들어간 거야, 이 깊이가. 네. 그 정도로 지금 실물 경기할 위험한 상황인데 네. 그건 알겠어. 그건 네. 알겠고 그래서 반영은 다 했어. 그런데 이게 이제 정말로 심각해지려면 3분기까지 나쁠 것이다. 네. 가 돼야 심각하게 안 좋아진다. 네네. 네. 3분기까지 나쁠 것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4월 중순에 이제 뭔가 가닥이 잡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이번 경기 이거 악화된 거 2분기에 끝나? 아니야, 안 끝나. 이게 이제 생각의 설왕설래들이 되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네. 이제 4월 달에 들어가면. 그래서 이제 2분기에 끝나 이러면 그냥 바로 고. 바로 고로 그냥 원상 회복. 한국 근데? 같은 경우 플러스 알파 개인 투자. 네네네. 개인 투자가 만들 어떤 썸띵 아. 이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4월 달에 들어갔는데 아 경기 하강 이거 3분기까지 가. 그러면 이제 그때는 더블 딥. 아. 예. 더블 딥이 W자가 위에 오른쪽에 높을지 낮을지 모르는 더블 딥.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 그거죠. 이게 높을지 낮을지는 3분기의 경기 하강이 어디 정도 수준에, 예를 들어 7월에 마감이야. 네네. 이러면 이제 높을 거고. 아니야.
4분기까지도 몰라 이러면 더 깊을 것이고 네네. 이거는 이제 그 가변적인 상황으로 있는 거라서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네. 가봐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 시장 좀 볼까요? 네. 그래서 그 S&P가 막판에 한 1.5% 정도 더 올라서 한 4% 정도까지 꾸준히 오르다가 갑자기 훅 하고 올랐습니다. 그래서 6.24% 다우도 6.38%, 나스닥도 5.6%, 러셀 2000은 4.51%. 네. 그러니까 러셀이 좀 상대적으로 더 올랐던 거는 기술주와 산업주가 시장을 그냥 다 끌었고 중소형주는 조금 덜 쫓아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유럽은 전일 상승폭이 있었기 때문에 상승폭이 좀 둔하게 나왔습니다. 독일은 1.28, 영국은 2.24, 프랑스는 2.51. 네. 그다음에 유로스탁스는 1.70 이렇게 되면서 유로가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증권사들의 유동성 문제들은 상당히 풀렸고 이미 또 우리가 이제 섀도우 폭스라든지 계속 따라해요 미국을 그죠? 한국은행이 주로 보는 건 미국인 것 같아. 당연하죠. 뭐 기축통화가 어떻게 하는지 봐가면서 해야죠. 근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을 한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 한국은행인데 왜 그림자만 하지?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 생각 안 하는데. 그래요? 한국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여의도예요. 동여의도, 서여의도 말고. 아, 네. 네. 서여의도 말고. 저는 빼고요. 저는 아니고. 아니, 실제로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몇번 얘기했어요. 증권회사의 애널리스트, 네. 트레이더, 펀드 매니저들이 난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네. 실제로. 참고로 여러분, 서여의도에는 저 국회의사당이 있습니다. 혹시 모르실까 봐. 동여의도에는 이제 증권가가 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저희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달러 지수가 낮아진 거예요. 아, 그래서 아까 하나 말씀 안 드렸는데 아주 강세론자의 입장에서 보면 유가 문제가 디플레이션의 선두 주자이긴 한데 네. 한국 같은 입장에서 보면 제조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무슨 일이냐? 인플레이션 기대가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다른 것들이 잘 못 막는 정도 수준까지 오게 될 경우. 낮은 유가를 뭘로 볼까요? 낮은 유가를 엄청 좋은 거지. 네, 낮은 유가는 그 초반에 말씀드렸던 원가 인하예요. 네, 그러면 네.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 같은 경우가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네. 조건이 뭐냐면 달러 약세, 네. 그다음 저유가 이것들이 같이 계속 그 유지가 되어주면 한국은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에너지를 받은 겁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이제 얘가 디플레이의 선두주자라서 이거 마무리될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한데 미국보다 한국이 더 좋다? 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만약에 현재 이렇게 낮은 유가 수준과 그다음 달러가 다시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가는 상황들이 오게 되면은 네. 한국은 과거에 좋았을 때 이런 패키지가 있었어요 항상. 네, 그래서 이 패키지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2007년도 그랬고 2000년도에도 그랬었죠. 예, 그랬습니다. 예. 왜냐하면 오랜만에 개인들이 들어와서 네. 개인들이 들어왔을 때가 그때거든요. 98년, 99년 그때였고 그다음 2006년, 7년. 근데 예. 개인이 들어온 거를 너무 학습 효과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개인 들어오면 장 안 돼. 이제 저 이제 투매 나오면 이제 장 완전히 이제 끝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들을 오래된 증권맨들, 오래된 투자자들이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저도 좀 오래된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근데 좀 다르다. 아니라니까요? 이번엔 다르다라는 네. 얘기처럼 어리석은 얘기는 없는데, 조금 다른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가져요. 아니, 그러니까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비트코인 최고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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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 최고가 누가 만들었느냐? 네. 개인이 만든 거라니까요? 아, 이거 똑같단 얘기잖아요, 그거는. 네? 이번에도 그러니까, 안 될 거란 얘기잖아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네. 한국 지수의 최고치는 개인들이 다 만들었어요. 지금 지수가 어떠냐 하고 비교해 보셔야죠. 네. 지금 바닥권에서 들어온다. 아니 개인들이 돈이 들어와서 야, 한번 러쉬로 꼭,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네. 그래야 꼭대기를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박스권 이게 아니고 그, 한번 불기둥 난다. 그러니까 30년 차트에서 보이는 고점들은 다 개인들이 만든 거예요. 기관이나 뭐 이건 아무리 해도 네. 꼭지에 산 것도 개인이지만 네 그럼요 그걸 밀어붙여 갖고 거기까지 올린 사람들이 다 개인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코스닥 2000포인트 누가 만들었느냐 그리고 그 2007년도 고점 누가 만들었느냐 얼마 전에 2018년 고점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2007년도 고점 지수는 낮았지만 그렇죠. 그때의 열기라는 거는 그 다음에 99년도의 고점 열기는 상상을
불허했어요. 그렇죠. 아, 그거는 아무 주식이나 사도 15일 상한가가 기본이었지. 어, 그때 제가 그랬죠. 디지털 조선이 배를 잘 만들어요. 대우조선이 배를 잘 만들어요. 에이. 그래서 디지털 조선 샀다고.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 그럼 지금 완전 묻지마. 네, 물론 네. 이제 우리는 그때 또 마치 이제 미네르바의 부엉이처럼 이건 위험합니다라고 다시 한번 그때는 태도를 바꿔서 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어제 제가 존경하는 후배가 있어요. 정말 투자를 잘하는 친구가. 그래서 너는 어떻게 보니 했더니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GDP와 시가총액의 비중을 봅니다. 저거잖아요. 네. 월 버핏 지수라는 거. 네. 그렇게 봐서 만약에 개인이 시장을 만드는 장이 진짜로 앞으로 연출이 된다면 GDP 1배 수준까지 차 목이 차 오르면 그거는 이제 조심하자. 네. 네, 이런 지금 얼마죠? 한참 낮죠. 네. 네, 한참 낮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달러 지수가 그래서 99달러 드디어 100이 깨졌다는 거. 네. 앞으로 계속 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 원화가 가장 강세주 통화 중에 하나입니다. 1213원. 네, 1213원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도 지금 채권 시장이 막 계속 강세예요. 네, 미국 채권 시장이 이제 이제 안정을 찾았는데 안정을 찾으니까 채권 시장 이제 채권 시장이 올라갔을 때 금리가 올라가서 채권 시장이 떨어지는 상황이었던 것은 신용 리스크가 커졌는데 신용 리스크가 잠잠해지면서 채권도 강세인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좋겠고 금값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WTI는 빠졌습니다. 여전히 이거는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디플레 전사로서 아직 딱 있어요. 네. 네. 속은 어떻게 멍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여전히 강한 모습으로 앞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테스트가 6.7% 나스닥바이 5.2% 올랐고 종목별로 대형 테크 주식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네. 5.2% 애플 5.2, 아마존 3.6, 마이크로소프트 6.2, 알파벳 5.5, 그다음 인텔 8.3, 퀄컴 9.3, 마이크로테크놀 5.3,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9.9, AMD 6.4 등 그 조금 더 밑단에 빅테크 말고 그 밑단의 기업들의 상승폭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난 네. 상황이고요. 그동안 반등이 급했던 주식들은 소폭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침 시장 어제 한국이 안 올랐기 때문에 아침 시장은 조금 흥분된 분위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는 그거는 좀 감안하시면서 시장에 참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이제 금요일 날 저녁 27일 날에 이제 하원 통과할 거잖아요. 네. 하원 통과하면 이제 호재는 끝난 거죠. 나올 만한 호재는 이제 아니 뭐 하원 통과는 뭐 되는 거니까 네네, 되는 네. 거니까 뭐 그러니까 그게 통과되면 이제 호재가 끝난 거예요. 네. 이번에는 악재가 끝나서 오른 거거든요. 네. 최고로 악재 끝나는 계속 기다렸잖아요. 네네, 네네. 우리 이거 어떻게 될 거냐. 근데 300만 빵 더 이상 터지면서 악재가 이제 노출되니까 악재가 소멸된 느낌이고요. 네. 이제 요거 스티뮬러 팩이 들어가면 이것도 이제 호재가 소멸돼서 네. 그다음에 이제 무엇을 신경 쓸 것이냐라고 그건 한번 봐야 될 겁니다. 다음 주 구간을. 네. 어쨌든 장군멍군은 할 수 있다라는 건 열어놓고 가셔야 되고요. 네, 하여튼 그 네. 하여튼 곽도기님 목소리 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한다는 림봉을 쓰셨는데 네. 그래서 곽 부장님을 제가 이틀 동안 휴가를 드리려고 그래요. 아직 일주일. 아니 이틀만 합시다. 이틀만. 일주일 딱. 왜냐하면 지금 숨고르기가 이제 들어가서 제가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니 그 너무 네. 사실 내가 그 이해한다니까. 매일매일 하기 쉽지 않죠. 야, 이게 네. 솔직히 새벽 방송을 1년 그럼요. 2개월, 네. 1년 3개월 동안 매일 한다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난 진짜 우리 곽 부장 진짜 네. 후배지만은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지. 야 먼저 선수를 쳐야 되겠다. 이틀만 하자 이틀. 저 3월 말까지만. 왜냐면 이제. 그러면 이제 사실 오늘부터 금, 토, 일, 월, 화, 3월 말일까지 거의 5일이면 일주일이네. 네, 그럼 5일이니까 거기까지 쉬었다가 4월 1일 날 아니, 다시 다음 주에 생각보다 그렇게 큰 일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다니까. 그래서 4월 1일 날 곽 부장이 거짓말처럼 다시, 등장하는 거지. 만우절에 네. 그리고 그날 중요한 이제 발표 있잖아요. 수출 실적도 나오고. 네, 저 PMI 하고 뭐 그런 거죠. 네.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시죠? 이틀 동안 휴가 주는 거. 네. 네. 된 것 같습니다. 쉬어야 합니다라고 네. 써있네. 토요일 일요일도 포함하면 다 세라는데. 네. 자,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증시 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매일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